아스건잡,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주는 타일. 여러분의 건축 길라잡이 홍농구입니다. 여러분, 타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타일은 욕실과 주방의 마감재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지면서 거실과 침실의 바닥 마감뿐만 아니라 실내 벽체 마감과 외부의 마감자재로까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바닥 마감재로 쓰일 경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한번 데워지면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또한 마루에 비해서 습기와 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도 용이한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일정 부분 충격 완화 기능이 있는 마루에 비해서 유리컵이나 그릇을 떨어뜨렸을 경우 파손되고 비산된 예리한 조각으로 다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닥 마감재 선택 시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패턴이나 색상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고 독특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타일. 지금부터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성은 무엇인지 홈런볼이 상세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통기재 타일, 자기재 타일, 폴리시 타일, 포세린 타일, 삽질 타일 등등등 여러 종류의 타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독이질 타일. 독이질 타일은 모양을 갖춘 재료를 1차로 구운 후 700에서 800도 온도에서 구워진 타일을 말합니다. 패턴이나 컬러가 다양하며 다양한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고 두께가 얇고 무게가 가벼워서 시공이 비교적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 만들어지는 다공성이기 때문에 수분을 잘 흡수하고 내구성이 약하여 쉽게 깨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온도 변화에 약하고 강도가 약하다 보니 바닥 타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주로 주방벽이나 욕실 등 내부 벽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일입니다. 자기질 타일은 125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진 타일을 말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이질 타일보다 강도가 좋으며 온도 변화에 강하고 견고하여서 내구성이 상당히 높은 타일입니다. 수분 흡수율이 3% 이하로 낮고 강도 경도가 좋아서 바닥 타일 또는 외부 벽면에 시공되는 타일입니다. 또한 두드리면 금속성의 맑은 소리가 나며 독일 타일에 비해 질감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방수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질 타일은 광택에 따라서 폴리싱 타일과 포세린 타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폴리싱 타일은 자기질 타일 중에 무유 타일에 속하는 대리석 효과를 내는 타일입니다. 고강도 압축 타일을 연마해서 표면에 필름 또는 착색 등의 열처리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표면이 매끄럽고 아름다운 타일입니다. 유약 침투율이 높아 강도 광택이 우수하고 내화학성, 내마모성, 내구성이 우수해서 내부 벽체나 바닥면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음새가 없어 청소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충격 흡수율이 낮아서 파손 위험이 크고 물이 있으면 미끄럽다는 단점과 줄눈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포세린 타일은 폴리싱 타일과 다르게 유약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인 타일인데요. 고압의 제조 공정으로 밀도가 높아서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낮고 높은 가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마모성 모두 우수화해서 반영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원래 색감을 유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타일입니다. 코팅 처리 없이 거친 표면 처리로 논슬 효과가 있어 미끄럽지 않아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공하기에 좋아서 내부의 벽, 바닥뿐만 아니라 매장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철 사이로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석기질 타일은 점토를 재료로 하여 초불구이를 하지 않고 1350도 온도에서 구워진 타일을 말합니다. 독이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의 중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색을 끼게 되고 마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입니다. 표면을 논슬립 처리를 하여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주차장 테라스 등의 바닥면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코 타일은 무늬와 필름을 입히고 코팅 처리를 한 제품으로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는데요. 내구성과 무모성에도 좋은 제품으로 본드로 접착 시공을 하여서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용적인 부분 또한 매우 저렴한 타일입니다. 고르지 않은 면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불청소만으로도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부분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고무와 같은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이 심한 편입니다. 겨울의 경우 추운 온도 때문에 수축되어 벌어짐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바닥재에 비하여 질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테라조 타일은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감으로 산뜻한 느낌을 주는 타일인데요. 대리석 화감 등을 고착재와 함께 성형하여 경화시킨 후 표면을 연마하고 광택을 내어 대리석처럼 마감한 바닥재입니다. 단단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고 마모 저항률이 높아서 시공 후에 별다른 관리가 없어도 유지가 편리합니다. 또한 청소 시 종성 세제를 이용해 간단히 닦아주기만 하면 쉽게 관리가 가능하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발과 무릎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대리석 타일은 표면의 대리석 질감을 처리한 타일입니다. 천연 대리석보다 강도가 강하고 시공이 간편하여 시공비가 절약되지만 가격 자체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편하고 열을 저장하는 기능이 탁월하여 난방을 해주면 열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잡내를 잡아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라스 타일은 컬러 유리를 모자이크 타일 형태로 가공한 타일인데요. 다른 타일보다 반짝이고 매끈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고급스럽고 글로시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손쉬운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유리 질감으로 오염이 되어도 닦아내기만 하면 되어 청소가 매우 쉬운 타일입니다. 메탈 타일은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금속 소재를 모자이크 형태로 가공한 타일입니다. 티타늄 타일의 경우 변질 부식도 없고 100% 재생이 가능한 친환경적 타일이며 빛의 각도와 색상에 따라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하기 좋아 밋밋한 욕실의 포인트로 많이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드 타일은 목재 단편들을 모자이크 형태로 가공한 타일인데요. 고재 우드 타일, 코코넛 타일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친환경적 느낌을 구현하여 자연에 가까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고급 마감재입니다. 모자이크 타일은 타일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 형태로 가공한 타일인데요.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육각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돌 타일은 벽돌 모양으로 가공된 타일인데요. 종류는 고벽돌 타일, 파벽돌 타일, 시멘트 벽타일 등 여러 종류의 벽돌 타일이 있습니다. 주로 포인트 벽이나 외장재, 바닥재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타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타일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잘 고려해서 공간에 꼭 맞는 멋진 인테리어를 완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축 글라즈 혼돈보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